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6.4%, 설비 투자 증가율은 4.8%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0.2%, 설비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반도체를 빼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반도체가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면 큰일이죠. 하나의 산업에만 기대고 있는 국가 경제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960년 네덜란드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됐습니다. 당연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뀐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가스를 판 대금으로 외화가 쏟아져 들어오자 네덜란드의 통화가치가 과도하게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통화가치가 오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로 인해서 자원산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산업 기반이 붕괴된 상태에서 가스 가격까지 하락해버린 겁니다. 국가 경제가 몰락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학에서는 네덜란드 병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하나의 자원에 기댄 국가 경제는 자칫하면 병에 걸려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휘어잡고 있지만 언제든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중국은 그 준비를 시작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를 목표로 총 200조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60% 이상이 중화권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목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반도체 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2의 반도체, 제3의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미리 반도체를 준비했던 것처럼 30년 뒤 우리 경제를 책임질 또 다른 산업이 필요합니다.